안녕하세요. 언제나 간단 건강 재료로 간단하게 만드는 나만의 비건 스낵.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그래놀라 쿠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그래놀라로 만드는 쿠키 도우에 초콜릿으로 맛과 멋을 더한 그래놀라 초콜릿 쿠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토핑 재료로 사용할 다크 초콜릿 칩 12개와 화이트 초콜릿 칩 48개를 준비해 주세요. 그래놀라는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알갱이가 큰 것들은 잘게 부셔서 크기를 대충 맞춰주세요. 코코아 파우더를 넣고 잘 섞어주시고 액체 재료로 사용할 두유, 올리고당, 식물성 오일을 섞어주세요. 액체 재료를 가루 재료에 넣고 섞어주세요. 꾹꾹 눌러가면서 7분 정도만 힘차게 반죽해 주시면 됩니다. 반죽이 다 되었으면 이제 오븐에 넣기 위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반죽을 20cm x 15cm 크기로 펼쳐주고 5cm x 5cm 사이즈 조각 12개로 잘라주세요. 한 조각을 취해서 윗면을 살살 눌러가며 옆면을 잘 세워준 다음에 조각들을 오븐팬 위에 올려서 화이트 초콜릿 4개를 사각형으로 놓고 살짝 눌러주고 가운데는 다크 초콜릿을 겹쳐 올려서 모양을 내주세요. 이렇게 구워져 나왔습니다. 맛있게 생겼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식히면서 잘 건조된 상태고요. 만져보면 전체적으로 단단한 느낌인데요. 쿠키 도우도 잘 구워져서 단단한 느낌이고 녹은 초콜릿 토핑도 건조되어서 딱딱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그래놀라는 제품마다 성분에 따른 식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놀라 자체의 식감은 빼고 말씀드리면 쿠키 도우는 와삭하면서도 초코 쿠키 특유의 꾸덕한 식감이 살짝 느껴지면서 초콜릿의 토핑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기분 좋은 달달한 맛의 쿠키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시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